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LA 한인타운에 왔는데 한국인이라면 꼭 와야 되는 그런 필수 코스가 있대요. 그 엄청 유명한 순두부집인데 이게 한국에도 지점이 꽤 있거든요. 당연히 한국이 본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LA가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LA에서 오히려 엄청 잘 돼가지고 역수출된 그런 맛집이라고 하는데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지인분들한테도 진짜 추천을 많이 받았거든요. LA 최고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짠, 여기 국동 순두부. 한국어다. 오늘 여기는 뭔가 한국인분, 그러니까 직원도 한국인분일 것 같은데? 여기 진짜 그냥 한국인데? 냄새도 한국이고 풍경도 한국이고 완전 그냥 식탁도 모든 게 다 한국이네. LA 맞아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손님이 어제 오니까 엄청 많던데 지금 조금 한가한 거죠. 아, 원래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한 30, 40분씩 쓰셔야 돼요. 와, 한국 분들도 많고 저녁은 외국 분들도 많고. 아, 많아요? 어떻게 여기 콤보 1번부터 10번 엔트리 1번부터 10번 이렇게 드실래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세요. 네? 완전 메뉴판도 다 한국어야. 갈비, 순두부. 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갈비랑 순두부가. 갈비랑 따로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세트로 시키는 게 더 좋대요. 갈비가 나오는 양이 어차피 똑같아서. 다 먹어봐야겠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그냥 적당히. 안녕하세요. Is your belly doesn't get big? Big. Oh. I'm just kidding. Thank you so much. 선생님, 주문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순두부를 보통으로 해주시고요. 돼지고기를 보통. 네, 해물 순두부를 약간 맵게. 곱창 순두부를 데인저로. 곱창 데인저로. 네. 아주 내 염소 지켜볼 거야. This is a very big fan of yours. Oh, thank you. Okay, come on. Thank you. Can we take a picture? Okay. It's true, yeah. My wife is a huge fan. I want to know if she can take a picture with you. Oh, yes, sir. Yes. Okay.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계란을 먼저 딱 넣어야겠다. 곱창엔 안 넣을래. 여기다 하나. 우와, 여기다 하나. 아니, 일단은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니네. 한국보다 더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과연.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먼저. 감사합니다. 돌솥밥을 여기 와서 먹다니 생각도 못했는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여기 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갈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와, 살코기와 그 지방의 비율이 적절해가지고 쫄깃하면서도 촉촉 기름지고 그 숯불에 구웠나?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우선 양이 많아요. 이게 뭐야? 처음 봤어. 깜짝 놀랐어. 이게 일반 그 돼지고기. 돼지고기 순두부거든요? 오, 진짜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되게 의외인 부분이 덜 맵고 덜 얼큰하고 약간 달달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완전 한국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제육도 한번 먹어볼까? 제육도 완전 이거 조금 미국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완전 한국식이네. LA갈비도 찐인데 여기 제육도 진짜 찐이다. 진짜 맛있어. 사실 진짜 너무 고민했었거든요. 외국 음식을 찍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좀 오랜 기간 동안 있게 돼가지고 하나 정도는 되게 유명한 한식집에 가는 거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너무 잘했다. 약간 어메이징이야. 어메이징. 이것도 닭불고기라고 하는데 맛있는 닭고기를 제육처럼 만든 느낌? 약간 매운맛도 먹어볼게요. 얘는 스파이시예요. 약간 매운. 와, 맵다. 확실히 고추 맛도 많이 나고. 아, 좋은데? 게장. 헉, 뭐야? 밥만 한 거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엄청 커. 약간 슴슴한데 게 자체가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매운 걸 좋아하시면은 이거 진짜 추천해요.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아, 뭔가 약간 돌솥밥보다 맨밥이 땡기는데? 제가 먹을까? 네? 제가 먹을까? 혹시 몇 입만 주세요? 싫어. 뭐. 알았어. 제가 먹는다? 제가 맛깔나게 찍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완벽. 완벽. 요걸 한번 먹어볼까? 숭늉,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숭늉이지? 아이고. 아이고, 완벽하게 완전 난리가 났네. 뭐 어때? 패션이 패션. 이 정도면 패션이지. 원래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아. 아, 새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제가 만약에 LA에서 살았으면 진짜 맨날 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데다가 또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1996년도에 여자리가 아니고요. 벌몬에 또 있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생겨났거든요. 벌몬이 없어져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점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생겼던 게 이거였어요. 오히려 여기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와, 대단한 곳이다, 진짜.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한 살. Every time we watch it, she eats so much food. I always get hungry watching her eat. If she eats, does she eat again the next day or she takes a break? We're always curious. Oh, it's amazing. 아, 감사합니다. 얘는 그 해산물 그 맛이 나거든요. 안에 야, 와우. 아이고. 얘는 제가 좋아하는 그 감칠맛의 그 고기 진한 느낌이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프레쉬한 해산물 느낌. 어, 감사합니다. 맛있을 줄 알았어. 다 맛있어가지고 여기. 아, 저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다들 반찬이 제가 많으니까 좀 줘야죠. 와. 아, 대망의 제일 매운맛. 와. 1, 2, 3단계가 아니라 1단계, 2단계, 10단계인데? 찡하게 매워요. 이거 다 드신 거야, 진짜? 너무 뜨겁겠지? 아, 같이 시켜야겠다. 근데 진짜 제육덮밥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제육이에요. 여기에 연예인분들도 진짜 많이 오신대요. 그리고 행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5시가 좀 넘었더니 손님들이 점점 많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아까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매웠거든요. 와, 순두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쓱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짝 멈췄다가 갑자기 위로 쑥 내려갔어. 사실 저희 채널에 유학 가신 분들이 진짜 많이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한국 음식 너무 생각난다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유학하고 하면은 진짜 한국 음식 진짜 많이 생각날 것 같긴 해요. 외국에는 이런 얼큰한 국물들이 잘 없다 보니까. 와, 엄청 진해요, 진짜. 아, 좋다.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유학했으면은 집안 창고에 온갖 한국 음식들을 쌓아놓고 먹겠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춧가루로 걸쭉해지는 거 아세요? 그 딱 한 입 먹으면은 약간 그 고춧가루 그 막 막 느껴지고 이거 막 절일 정도로 찡한 매운맛? 오늘의 베스트는 갈비고 갈비와 돼지 일반 순두부.
졸려. 내가 맥주 부터 저렇게 먹고 그러면 맥주도 안 들어가겠다. 그건 정도가 아니죠. 타르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 어떻게 저렇게 날씨를 원래는 저렇게 의지하나. 우리끼리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놀랍다고. 아, LA 와가지고 이렇게 한식을 촬영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한식을 먹으러 왔는데 진짜 너무 먹으러 오길 잘했던 타지에서 사시는 이제 한국인 분들에게 너무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비결이 뭐예요? 죽은 데까지 우리는 다이어트야. 엄청 마르셨는데 얼마나 안 먹겠어요. 다 살릴까봐. 건강하게. 네. 네, 잘 먹었고요. 예, 제가 생각 더 많이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카우보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좋다. 대박이다. 500g, 750g, 1250g. 키로가 넘네, 여기 뭐, 브리스틱 이런 거 다 포함하는.